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콜라겐 효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콜라겐에 대해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콜라겐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속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는 콜라겐은 어디에 좋겠습니까? 콜라겐은 우리 몸속 3분의 1에 이르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조직의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피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며 막힌 몸을 풀어주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효능까지 있어 혈관계 질병을 예방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속 구석구석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켈라틴 성분은 구조적으로 콜라겐과 같다. 내장, 콜라겐이 내장에 미치는 영향은 신축성 있는 장 운동을 도와주며 오장육부를 대부분 콜라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 뼈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중 80% 이상이 콜라겐이며 칼슘이 벽돌 역할을 한다면 콜라겐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혈액 중 면역력을 관장하는 백혈구의 자양분은 콜라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 80% 이상이 콜라겐 섬유입니다. 눈, 각막과 결막 조직의 주성분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치아의 주성분인 상아절의 18%와 잇몸과 지근막을 이루고 있는 조직 대부분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줄,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심줄의 주요 구성요소는 콜라겐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부, 표피 아래에 있는 진피라는 조직의 70%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피층이 표피층을 탱탱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관절,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보충관절인 연골은 50% 이상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이루고 있는 주성분은 켈라틴인데 이 켈라틴 성분이 콜라겐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형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콜라겐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